흔히 이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몸에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부신피질 호르몬 등등 몸에서는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것을 각각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자궁과 난소의 모형인데, 우리가 자궁의 좌우로 이렇게 이제 난소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성 호르몬은 바로 이 난소에서 대부분 만들어내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트로겐, 하나는 프로게스테론,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제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부풀어 오르고 성장하게끔 하는 호르몬.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가슴을 발달시킨다든지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몸매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안정시키고 좀 수축시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풀어 오르게 한 자궁 내막 조직을 안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는 태반을 안정시켜서 아기가 착상되어 가지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여성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다, 두 가지 여성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겼을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서로 비율이 있는데, 특히나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면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생리과다, 아니면 생리불순, 생리통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궁난소에 혹을 발생시키고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혹이 바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아니면 난소낭종, 자궁내막종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다, 여성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겼다, 이런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 결국은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거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깨지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자궁난소 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교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